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0.98% 상승한 배럴당 $87.54에 마감했습니다. 세계 3대 모터쇼인 독일 미넨 모터쇼에 삼성과 LG가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량용으로 최적화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제품 등 미래차 전장 기술을 선보였고 LG전자는 가전 경험을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노동조합과 광역상수도요금을 2년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사 측은 내년 370억 원의 생산비 상승이 예상되지만 생산 원가 절감 등을 통해 2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수도요금을 동결한 것은 2016년 9월 이후 7년 만입니다.